안녕하세요. 저는 제2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미디어 수업을 하고 있는 예술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기법을 활용한 초상화 그리기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린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른 그림체로 그려진 두 가지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더내 취향에 맞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둘중 어떤 게더 마음에 드나요? 마음속으로 마음에 드는 그림의 번호를 골라보세요. 다들 골랐나요? 우선 두 그림 다 사람을 따라 그린 인물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림체나 느낌은 전혀 다르죠? 한번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그림들은 인물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한 그림입니다. 실제 인물의 이목 구비를 그대로 살려서 최대한 똑같이 그리려고 한 그림이죠. 반대로 이 그림들은 실제 인물과 크게 닮진 않았지만 러프하면서도 자유로운 선의 쓰임새와 개성 있는 색채가 두드러지는 초상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이 초상화를 그려볼 건데요. 바로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초상화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면 정수리부터 몸까지 모두 한 선으로만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선을 단한 번도 떼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만 이어서 그린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바로 종이를 보지 않고 피사체, 즉 나의 얼굴만 보고 그린 그림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피사체를 조금 봤다가 종이를 조금 봤다가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그림을 그리죠. 하지만 종이를 보지 않고 오로지 나의 얼굴을 따라서 천천히 그림을 그리면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꼭 그림을 닮게 잘 그려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보다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답니다. 그럼 한번 오늘 시간을 위한 준비물을 알아볼게요. 준비물은 거울, 종이, 펜, 채색 도구입니다. 이제 손풀기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을 따라 그려볼게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건이라면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사물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종이 대신 사물의 눈을 고정하고 한 선으로 지금부터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자, 준비, 시작! 어때요? 아주 쉽고 단순하게 나만의 개성이 담긴 그림 하나가 완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앞서 말했던 내 초상화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정면 얼굴도 좋고, 조금 대각선으로 고개를 틀어 사측면 얼굴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손을 활용하여 턱받침을 한다든지, V를 한다든지, 포즈를 취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의 어떤 얼굴을 그려볼 것인지 정한 뒤 본격적으로 초상화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 네, 여러분들 다들 그림을 스케치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채색 도구들을 활용하여 그림에 색을 입히고 꾸며줄 거예요. 채색 역시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요. 먼저 배경의 경우 체크 무늬만으로도 예쁘게 채워볼 수 있어요. 색깔 두 가지를 교차해서 번갈아가며 이렇게 무늬를 새겨주면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느낌 있는 체크 무늬 배경이 되죠. 이 드로잉의 핵심은 자유로움이라서 체크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한 곡선이나 지그재그로 표현해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덧칠입니다.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굵은 선으로 거칠게 덧칠을 해주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인물 주변에 조금만 덧칠을 해줘도 좋고,
아니면 배경을 중심으로 모서리에만 덧칠을 해줘도 좋고 아예 꽉 채워봐도 좋습니다. 그뒤 다른 색으로 위에 조금만 얹혀주면 나만의 개성이 담긴 특별한 초상화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도 실제 내 머리색이나 뭐 눈썹 색깔이 아닌 이 다음에 염색해보고 싶은 색이나 평소에 쓰지 않는 과감한 색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머리 역시 브릿지처럼 선을 그어줄 수도 있고 두 가지 색, 세 가지 색, 여러 가지 색들을 이용해서 덧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썹과 볼, 코에도 블러셔를 하듯이 한번 채색을 해줄게요. 저의 경우에는 볼에 주근깨가 있는 편인데 주근깨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과감하게 얼굴 안에 모자이크나 콜라주처럼 다양한 색을 써봐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은 그림을 잘 그려야만 한다. 비슷하게 그려야만 잘 그린 그림이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만의 개성 있는 초상화를 완성해보는 거니까요. 어떤 시도도 좋습니다. 이제 아까 배웠던 체크 무늬, 덧칠 등의 방법을 응용해서 배경을 색칠해볼게요. 이제 얼추 그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더 추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꽃이나 식물과 같은 그림을 옆에 추가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리는 것을 보고 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만의 초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두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색감, 다른 느낌의 초상화가 완성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나의 초상화를 그려봤지만 친구나 혹은 가족과 같이 상대의 얼굴만 바라보며 서로 초상화를 그려줘도 굉장히 재미있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시도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마음 따라 드로잉 초상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